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. 마지막 방송인데요. 제가 좀 늦었습니다. 여러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일찍 올렸어야 하는데 요즘 제가 좀 바쁘네요. 여러가지 먹고 살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녁에도 열심히 일해야죠. 알바도 해야 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. 하여튼 몸이 좀 피곤하죠. 그래도 어쩌겠습니까.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. 그리고 저처럼 나이 먹어서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. 젊었을 때 부지런히 알뜰살뜰 잘 모으고 투자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나이 먹고 속된 말로 개고생 안 하는 겁니다. 오늘 보니까 2300선 코스피가 깨졌어요. 깨져가지고 한 2270대까지 후퇴를 했습니다.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5%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. 국내 2차 전지 테마주의 약세를 좀 부추깁니다. 결국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연초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. 장중에 발표된 그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. 부정적이었고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지수의 낙폭을 키우는데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. 3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.56포인트 정도 내려가지고 2277.99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. 이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.84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2318.39로 출발한 뒤에 오전 중에 2322.45까지 올랐으나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장중에 2273.97까지 이제 하락을 한 거죠. 이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 1월 5일 이후로 이제 최저치를 이제 보이는 거예요.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각각 3462억 원 그리고 817억 정도를 동반 순매도를 한 겁니다. 개미들이 3763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해가지고 낙폭 확대를 이제 방어했지만은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유가증권 시장에서 LG엔솔하고 삼성SDI 등 그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한 2차전지주의 낙폭이 이제 두드러지는 거예요.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하고 SK이노베이션도 각각 7.44% 한 2.9%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거죠. 코스닥 지수도 전날 대비 21.02포인트 정도 내려서 736.10의 장을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각각 1514억, 1160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. 매도를 해가지고 이 개인들만 2624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한 거죠. 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각각 7.45% 한 6.3% 정도 급락을 한 겁니다. 유가증권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포스코 DX, 뭐 LNF 뭐 등등해서 2차전지들이 그 종목들이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. 국내 2차전지주가 보니까 특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한 데에는 지난밤 그 일본의 파나소닉의 그 생산 축소 소식이 영향을 이제 미쳤습니다. 이 악재의 오랜 파트너인 테슬라 주가가 5% 가까이 급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마감했어요. 테슬라는 3분기 어닝 쇼크를 이제 기록한 데다가 이 사이버 트럭하고 이 관련된 악재 등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약 8일간 무려 18.7%나 이제 하락을 한 거죠. 이런 가운데 전기차용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그 온 세미컨덕터 주가도 21.77%나 급락을 해버렸어요.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. 하여튼 전기차 업종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는데 이 테슬라의 그 주가 하락 여파가 2차 전지주의 약세를 부추겼고요. 2차 전지 대형주의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양대 지수의 부담을 좀 가중했다고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.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가 이제 10월 들어서 다시 50 아래로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그런 경제 지표가 나온 것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 것 같습니다.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성되는 그 PMI 통계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. 지표. 그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이에요. 그 낮으면은 경기 수축입니다. 수축.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가
49.5였어요. 다시 수축 국면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투자 심리 그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작용을 한 겁니다.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 대비 0.4원 정도 내려서 1350.5원에 이제 마감을 한 겁니다. 참고하시면은 될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그 유럽장은 그래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. 영국도 한0.48% 정도 현재 오르고 있고, 프랑스 1%, 독일 0.7% 정도 해서 독일 유럽 쪽은 아주 상당히 좋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어제 새벽하고 보니까 새벽 보니까 필라델피아 지수가 좀 빠졌어요. 좀 아쉽지만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. 1.3%나 빠졌어요. 그 3,200대가 깨졌다. 3,200대가 깨졌습니다. 상당히 좀 비실비실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. 과연 오늘은 어떠냐? 참 오늘은 뭐 모르겠어요. 거의 보합권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직까지 여파가 커요.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세미컨덕터 같은 게뭐20% 이상 빠져버리니까 맥을 못 주더라고요. 환율은 1,351원 좀 올랐고요. 달러 일본은 149.11엔, 유가는 82.31달러 좀 빠졌습니다. 일본 엔화는 896.22원 하락, 유로화 1,439.90원 상승, 중국 위안화 184.26원이에요. 하락을 했어요. 휘발유 1,746.62원 하락을 했고, 국제금값 2,005.6달러 상승, 국내는 86,702.01원 하락을 했습니다. 미국 국채 10년물 보니까 4.816이에요. 4.816. 별로 안 좋죠. 4.816. 지금 쭉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이 4.8대를 깨야 돼요. 여러분, 4.8대를 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에 비하면 좀 나은 편입니다. 더 빠지면 좋겠네. 4.8대만 깨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. 현재 선물 지수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 다우는 한0.11 정도 오르고 있고요. S&P 0.2, 그리고 나스닥은 0.09. 약간 지금 강보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러셀은 0.23% 정도 현재 흘러가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우리 삼성전자는 아주 매가리 없이도 빠졌는데, 실적은 이제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는데, 이젠 좀 반등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직까지 뭐 매크로 환경이나 미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외인들이 좀 팔아서 그렇지. 내일은 좀 오르지 않겠나요? 이제 내일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지나친 하락은 없을 것 같고요. 다시 또 약간 좀 반등을 할 거예요. 기술적인 반등도 있고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선주도 53,600원까지 갔는데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고. 내일 한 54,000 정도 한 소폭 상승할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미국 상황도 한번 주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지금 보니까 뭐썩 좋진 않아요. 강한 상승까지는 좀 힘들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까지 하고 늦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쉬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한 밤 되십시오. 굿나잇.